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과 관련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도 게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게임 때문에 가족들과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게임과 관련된 거를 아두이노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한번 아두이노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부품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부품들을 연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연결된 부품을 제어해서 실제로 게임을 제어하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프로젝트입니다. 레오나르도라는 보드를 사용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품들과 저항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다룰 게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단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료들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혹은 여기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서 재료들을 구하기에 이렇게 부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어떻게 아두이노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게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버튼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마우스도 있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의 게임 감각도 필요하겠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게임에 많이 필요한 버튼들을 아두이노로 제어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한번 앞에서 보셨던 이 게임을 어떻게 아두이노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용할 보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아두이노 우노와는 다른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라는 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보드는 우노와는 다르게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키보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마인크래프트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키보드 조작들을 레오나르도가 대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키보드를 가지고 했던 일들을 레오나르도를 사용하면 여러분만의 조이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부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거는 버튼 9개 그리고 10K옴짜리 저항 9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키보드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에서 사용할 9개의 버튼을 대신할 버튼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버튼이 많고 저항도 많지만 연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잘 쉽게 따라오신다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주의할 것은 저희가 사용할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가 아닌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이 보이시죠? 네, 이런 보드가 필요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여러 개 칩 모양도 다르고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한데 내용이 칩이 다릅니다. 그리고 포트도 기존에는 우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A 타입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미니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우노와 다른 점은 굉장히 모든 면에서 비슷한데 우노와 다른 점은 키보드 API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얘가 컴퓨터에 연결되면 컴퓨터는 얘를 키보드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거를 레오나르도가 키보드 명령으로 바꿔서 전달해준다면 컴퓨터는 이 레오나르도를 키보드에 키가 눌린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9개의 버튼을 쭉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일렬로 쭉 연결했는데요. 그래서 빵판에 배치하기 쉽게 이렇게 일렬로 쭉 연결했는데요.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 선호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빵판을 여러 개 배치해서 원하는 위치를 여러분 자신의 원하는 위치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은 일렬로 쭉 연결해서 연결했습니다. 버튼들을 연결할 때는 꼭 회로를 연결할 때는 꼭 5V에서 그라운드까지 꼭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V를 이쪽 빵판에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마이너스 쪽에 연결해야 됩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9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9개가 모두 5V와 그라운드에 모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연결한다면 핀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빵판에 가장자리 쪽에 붙어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다 연결을 하셨나요? 화면에 보이시는 회로도를 참고한다면 쉽게 연결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핀은 2번과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9번, 10번까지 이렇게 총 9개의 핀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고요. 버튼의 한쪽 저항과 그리고 핀 중간 사이에 선을 따서 이것을 레오나르도의 핀에 꽂아야 됩니다. 이것을 풀다운 회로라고 하는데요. 버튼이 안 눌렸을 때이 핀의 로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이 인가될 수 있도록 하는 회로입니다. 자, 회로를 다 작성하셨으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조금 복잡하지만 회로를 다 구성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로를 작성하면 회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 아두이노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럼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목적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코드죠. 총 PPT 두장 정도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두이노 코드는 총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셋업과 루프죠. 셋업에서는 주로 부품들의 초기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버튼 9개를 초기 설정해야 합니다.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핀 모드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핀 모드를 인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 포트가 2번에서 10번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쓰기보다는 이렇게 포문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코드 수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이렇게 핀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레오나르도를 키보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키보드 API를 사용합니다. 키보드를 설정하기 위해선 키보드 그리고 키보드의 메소드인 begin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루프 부분에서 실제로 로직이 수행되죠. 루프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셋업이 한번 호출된다면 루프는 실행 중간 전기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루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sendKey라는 함수를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이 sendKey는 특정 핀에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해서 지정된 키를 컴퓨터에게 보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보면 우리가 9개 총 2번에서 10번까지의 버튼에 이렇게 키를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2번에는 Q를, 3번에는 E를, 4번에는 Left Shift라는 키를 컴퓨터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번호들은 이게 키 번호인데요. 이런 번호들은 미리 키에 해당하는 번호가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나 W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거는 슬립, 그러니까 키와 키가 눌렸을 때, 예를 들어 키를 계속 눌렀을 때 키가 얼마나 자주 컴퓨터에게 가야 되는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샌드키의 구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샌드키는 총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즉, 핀, 그리고 어떤 키를 보내야 되는지, 키, 그리고 핀을 키보드가 눌렸을 때, 연속으로 눌렸을 때, 키를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컴퓨터에게 보내게 되는지를 지정하게 되죠. 실제 내용을 한번 보죠. 내용에는 if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디지털 리드를 하게 되면 특정 핀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알수 있게 되죠. 저희는 회로에서 키를 풀다운 회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눌리지 않았을 때는 로우가, 눌렸을 때는 하이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이로 인식이 되면 눌렸다는 것이고, 눌리면 키보드 클래스를 통해서 프레스, 즉 특정 키가 눌렸다 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만큼 딜레이를 줍니다. 이 시간만큼 정지하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에 릴리즈를 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떼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레오나르도가 이제 게임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앞에서 살펴봤던 그 주요 함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레오나르도가 컴퓨터의 키보드를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초기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클래스에 있는 begi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죠. begin이라는 메소드는 아두이노, 즉 레오나르도를 PC가 키보드로 인식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하시고 레오나르도를 키시면 컴퓨터는 새로운 키보드가 인식했다 하고 새로운 설정창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눌리는 것을 표시할 키보드 프레스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키보드 프레스는 지정된 키, 즉 우리가 A키나 혹은 B, C, D 같은 키보드에 지정된 키를, 키보드의 키가 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를 누르게 하고 싶으면 키보드 프레스 그리고 키 쪽에다가 A라는 문자열을 주게 되죠. 이때 쌍따옴표가 아닌 싱글 따옴표, 그러니까 따옴표 하나 있는 걸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면 이쪽에 6번 핀에 A라는 키가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A라는 키를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싱글 따옴표에 A라는 거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W는 W, 이렇게 여기 싱글 따옴표가 중요합니다. 프레스에는 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릴리즈 올은 키보드를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친다는 것은 키보드를 프레스, 누르고 기다리고 그리고 떼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일련의 동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는 키보드의 릴리즈 올은 우리가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회로가 다 구성되었으면 어디 한번 마인크래프트를 실제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치면 이렇게 Q 버튼을 누르면 메모장에 이렇게 Q라는 문자가 찍히게 되죠. 그러면 레오나르도가 똑같이 키보드를 인식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찍혀야 됩니다. 보시죠. 누르시면 화면에 Q라는 문자가 찍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레오나르도가 키보드 대신해서 이렇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자들을 매핑 시켜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은 스페이스고요. 여기는 A, W, D 이렇게 매핑 시켜놨습니다. 근데 차이를 보시면 A를 계속 연속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천천히 A가 찍히는 데 반해서 W에 해당하는 키를 누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아까 코드상에서 딜레이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 다르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A는 조금 더 많이 좀 딜레이를 주었고요. W는 그 딜레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키보드를 굉장히 빨리 누르고 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되죠. 이게 게임상에서 중요한 건, 게임상에서는 키를 굉장히 빨리 눌러야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눌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를 사용한다면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조이패드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으로 가보시죠. 자, 지금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처음에 한번 보셨던 게임입니다. 키보드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것들을 우리가 만든 조이패드를 가지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원래 A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W가 앞으로, 그 다음에 D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로 움직여서 A로 움직여서 예, 뛰는 거죠. 예, 뛰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마인크래프트에 집을 짓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를 통해서 점프를 할 수도 있고요. A를 통해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굉장히 잘 못하죠? 죄송합니다. 요런 그 매핑들을 여러분들이 손에 있지 않다면 매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 매핑을 바뀌는 것과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옵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옵션에 가보시면 컨트롤이라는 그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각 키, 그러니까 플레이상에서 할수 있는 키를 매핑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어택이라는 키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택을 우리 키패드에 있는 걸로 바꾸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키패드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키를 어택 키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자, 화면에 보이시면 이렇게 어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굉장히 느리네요. 빨리 깨고 싶으면 아까 살펴봤던 딜레이 시간을 줄이면 더 빨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마인크래프트는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C상의 게임을 이 우리가 살펴봤던 조이패드를 응용한다면 재미있는 게임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한다면 게임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죠. 자, 다시 한번 PT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인크래프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과 한번 응용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오늘은 아두이노의 레오나르도라는 보드를 통해서 키보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말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